내일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야 영화 관람도,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 한 잔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나아가자는 것이지 갑자기 코로나가 사라진 것처럼 생활하자는 뜻은 아닐 겁니다. 또 일부 시설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박찬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둔 한 영화관입니다. 영화 예매 코너에서 관람일을 내일로 설정하자 상영관 안에서 팝콘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백신 패스관 안내가 뜹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즉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하는데 18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저도 지금 2차까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좀 더 영화 볼 때 아까 못 먹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영화관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되는 프로야구는 전좌석을 접종 완료자에게만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들은 예전처럼 구장 안에서 치킨과 맥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과 목욕탕 등은 백신을 맞았거나 어쩔 수 없이 못 맞은 사람,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이용 가능해집니다. 내일 새벽 5시 이후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모임 가능 인원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는데 손님들의 접종 완료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맞으셨죠? 약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보여주세요 이런 건 없었어요. 일일이 다 검사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전국 단위의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역대 최대인 2,053개 업체가 참여해 40에서 80%까지 할인된 상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